안녕하세요. 정보보안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곳이 시스템 보안에 클라이언트 보안, 윈도우 보안에 바이러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들은 먼저 바이러스의 악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책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소프트웨어는 기본 개념, 악성 프로그램 특성 비교, 악성 소프트웨어 분류, 독립형과 기생형, 자기 복제 여부. 자기 복제는 뭐 자기가 스스로 복제하는 거죠. 세포처럼, 세포 분열처럼. 컴퓨터 바이러스 기본 개념. 세대별 분류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해서 보면 온시형이 있고 암호형 암호화 바이러스가 있고 온패형 바이러스가 있고 갑옷형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최근에 매크로 바이러스가 가장 잘 나오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러스 중에 세대별 분류를 하면 매크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암호화 바이러스하고 갑옷형 바이러스는 유사한 건데 암호화 바이러스는 암호화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암호 패턴이 암호하고 암호를 해제하는 패턴이 그냥 같다는 거죠. 근데 갑옷형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암호화 시키는데 그 암호화 시키는 그 방식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매크로 바이러스가 중에서 다시 매크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하는 시간.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방지책, 안티 바이러스 방법. 안티라는 것은 바이러스를 막는 방법, 안티. 바이러스를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티 바이러스 방법은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 백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안티 바이러스 필터링 방법, 바이러스 예방.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은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때까지 출시된, 아니,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10회, 10회, 보시면 알겠지만, 다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고, 최근에 문제가 출제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중요한 건뭐 컴퓨터 바이러스겠죠? 컴퓨터. 이게 맞겠죠? 컴퓨터 바이러스. 이게 맞겠지.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라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는 스스로를 복제하여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바이러스 하면 스스로 복제, 자기를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중요한 말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의 한 종류이며 사용자 몰래 은닉하여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용자의 데이터를 파괴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복제 기능이 없는 다른 종류의 악성 코드, 애드웨어, 스파이웨어와 혼동하여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복제 기능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를 복제하는 거, 복제 기능. 바이러스는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확산할 수 있다. 자기가 자기를 복사하기 때문에 아주 바이러스는 무서운 거죠. 전염이 되니까. 바이러스는 전염이 된다. 그래서 자기를 복제한다. 이 바이러스라는 말 안에 자기를 복제한다, 전염시킨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건. 자, 악성 소프트웨어 기본 개념. 악성 소프트웨어는 또는 malware라고 부르죠. malware. 악성 소프트웨어 malware. 컴퓨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총칭이다. 특히 의도적으로 컴퓨터를 침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이란다. 의도적으로. 초기에는 컴퓨터 바이러스만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지금이란 말이야. 감염 방법과 증상들이 다양해져서 자세하게 분류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이메일이나 앱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자, 악성 프로그램 비교하는 겁니다. 악성 소프트웨어는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자, 악성 프로그램에는 컴퓨터 바이러스, 트라이모마, 웜 바이러스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하고 트라이모마, 웜 바이러스 이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컴퓨터 바이러스는 프로그램을 통해 감염되는 악성 소프트웨어. 트로이몽마는 자기 복제 능력이 없는 악성성. 자기 복제 능력이 없다. 자기 복제 능력이 없고, 단지, 그, 우리가 프리웨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러니까, 트로이몽마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기생하는 그 악성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트로이몽마가 우리 컴퓨터에 심어지게 되고, 이 트로이몽마가 컴퓨터나 우리 정보를 가져가거나 컴퓨터를 파괴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자, 웜 바이러스. 웜과 바이러스의 감염 방법을 동시에 갖춘 악성 소프트웨어다. 웜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만 되는 거죠. 자기 복제. 자, 그래서 목적은 데이터 손실, 손상, 삭제. 그 다음에 트로이몽마은 데이터 유출 손실. 그 다음에 온 바이러스는 확산만 시키는 거죠. 확산만. 이렇게 자기를 확산만 시키는 거죠. 뭘 통해서? 당연히 확산시키려면 이메일이나 뭐 SMS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확산시키는 거죠. 형태는 기생형. 컴퓨터 바이러스는 독자적으로 생존하지 못한다. 기생할 수 있다. 기생. 숙주가 있어야 된다. 트로이몽마는 독립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악성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아주 좋은 목적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동영상 다운로드 받는데 보면 그 단어를 입력할 때 좀 나쁜 단어라든가 이런 이상한 단어들 같은 것들은 검색이 안 됐는데 뭐 검색 같은 걸 이제 검색을 없애버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약 다운받아 봤잖아요. 검색할 때 검색이 차단되어 있는 것도 다 검색하기 위해서 그걸 토토 브라우저 같은 것들 토토 브라우저에 그 검색어 패치되는 것들 그때 exe 파일을 봤잖아요. 근데 그 exe 파일이 토토 브라우저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악성적인 그 소프트웨어 코드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설치해버리면 토토 브라우저를 설치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트로이모마까지도 우리가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듯 독립형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거죠. 원 바이러스도 독립형이고, 자, 자기 복제, 이게 중요한 게 자기 복제가 되는 거, 바이러스하고 옴은 자기 복제가 된다. 하지만 트로이모마는 자기 복제가 안 돼요. 그리고 감염 대상은 있다, 감염시킨다. 얘는 감염 안 시킨다, 두 개는. 대책 치료 복원이 가능하다. 삭제, 삭제 차단. 여기서 보면 뭐 트로이몽마는 아시겠지만 내가 이상한 소프트웨어를 깔았는데 그 애가 트로이몽마가 있어. 그러면 그 애는 이제 소프트웨어 삭제를 통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되고, 원바리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독립형인데 얘가 이제 삭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얘가 어떤 사람의 이메일 리스트를 뽑아서 그 이메일 리스트에 특정한 메시지를 막 보내는 작업도 자기를 복제시켜서 막 보내버리잖아요. 이게 자기 이메일 그 해서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그 이메일을 받을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까지 시켜야 돼요. 감염된 사람들은 삭제를 시켜야 되고 얘가 이미 보냈을 때는 그 메시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복제, 자기를 복사하는 능력이 있는 건 컴퓨터 바이러스하고 웜 바이러스. 그리고 감염을 시킨다는
컴퓨터 바이러스만 되는 거죠. 자, 악성 소프트웨어 블루. 독립형과 기생형. 독립형은 스스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스스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독립형. 트레모마 원바렛. 맞죠? 스스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기생형은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 유틸리티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자, 대표적인 게 독립형은 트레모마, 웜, 좀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이건 바이러스, 논리폭탄, 백도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생형이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뭐 어디 기생에서 존재하는 거고, 논리폭탄 같은 건 이런 거죠. 논리폭탄은 이제 예를 들면 개발자가 자기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회사에 악의적인 그걸 품고 자기가 만든 소프트웨어에 어떤 코드를 집어넣어서 언제가 되면 이 소프트웨어를 삭제해 버려라, 그리고 언제가 되면 어떤 특정한 폴더를 삭제해 버리라는 어떤 건 악의적인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논리폭탄이라고 하는 거고, 백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컴퓨터를 뒷문을 만들어 놔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백도어입니다. 자, 자기 복제 여부. 컴퓨터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한다. 온 바이러스도 자기를 복제한다. 아시겠죠? 트레모마는 아니다. 백도어도 아니다. 이 독립형 기생형도 이제 바이러스는 기생형이고 나머지는 이제 독립형인데 이 백도어 같은 경우도 기생형이다. 이 기생했다는 게 이거죠. 백도어 같은 것들. 자, 원과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하지만 웜은 바이러스와 달리 다른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 자체 실험 코드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자기 자신을 복제시키지만, 어떻게? 이메일을 통해서 막 날리는 거죠. 자기를. 자기 자신을 이메일을 포함시켜서 날리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키지는 않는다. 바이러스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파괴할 목적으로 시스템 부트, 메모리, 파일 영역 등에 기생하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킨다. 자, 컴퓨터 바이러스 기본 방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부분을 변형하여 그곳에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변형을 복사하여 컴퓨터 작동에 피해를 주는 명령어들의 조합을 말한다. 이건 빼야 되겠네. 자기를 복제하여 자료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파괴하여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한 종류이다. 바이러스는 감염된 디스크로 컴퓨터를 기동시킬 때 혹은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활동하며 자료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작동을 방해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다른 컴퓨터를 감염시킨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러스는 시스템 부트, 메모리, 파일 영역 등에 기생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 부트 영역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보면 컴퓨터를 보면 이게 있잖아요. 부트 영역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드디스크. 예, 보면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이 영역. 이게 스타트 부분에 이걸 이제 이렇게 딱 하면 스타트 부분이 부트 영역이잖아요. 부트. 부팅할 수 있는 부트 영역. 얘가 이제 OS를 그 메모리에 올리잖아요. 이제 이 영역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해서 자기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트가 실행되면서 이게 얘가 자동적으로 주기억 장치로 올라가서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해버리는 거죠. 이 기생한다는 말이죠.
이제 어떤 프로그램 형태가 아니라 이런 특별한 영역에 복사되고 있어서 부트가 실행되면서 같이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뭐 삭제하거나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는 거죠. 자, 세대별 분류. 국내에서의 컴퓨터 바이러스 구분은 안철수 박사가 구분한 5가지 단계를 대표적으로 사용한다. 1세대 온시형 바이러스. 실력이 뛰어나지 않는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프로그램 구조가 단순하고 분석이 상대적으로 쉬운 바이러스로 돌 바이러스, 에루살렘 바이러스 등 기존의 도스형 바이러스 대부분이 포함된다. 코드의 변형 없이 고정된 크기를 가지며 주로 기억 장소에 상주해서 부트 영역이나 파일을 감염시킨다. 파일이나 그 뒷부분에 이제 자기 부트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기생시키는 거죠. 저게. 그래서 파일을 실행시킨다든가 부트 영역을 실행시키면 감염된 부분들이 그 주격 장소에 올라가서 어떤 해코지 같은 걸 한다는 거죠. 자, 암호형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진단할 수 없도록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암호화시켜 저장한다. 암호화 방식이 일정해서 복호화 방식도 일정한 것이 특징이다. 실행 시작점 부분에 위치하는 암호 해독 데이터는 항상 일정한 바이러스로 폭포 바이러스, 느림보 바이러스 등이 있다. 암호화 바이러스 중에 특징이 뭐냐면 그 바이러스를 암호화를 하는데 암호화 방식이 일정해서 복호화 방식도 일정하다는 거죠. 패턴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그 패턴만 알면 압축을 풀어서 이게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예. 단순하다는 거죠. 암호를 한그 방식이 단순하다는 거죠. 자, 스텔스 바이러스, 은폐형 바이러스. 자신을 은폐해서 사용자나 백신 프로그램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 기억 장소에 존재하면서 감염된 파일의 길이가 증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며, 원래 이제 바이러스가 어떤 파일에 뒤에 이제 라이트가 돼버리면 바이러스 크기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 프로그램이 그거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아,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됐구나를 알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숙여버린다는 거죠. 백신 프로그램이 감염된 부분을 읽으려고 할 때, 감염되기 전에 내용을 보여줘 바이러스가 없는 것처럼 백신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를 속인다. 여기에는 조시 바이러스, 뭐 방랑자 바이러스, 그 다음에 프로토 바이러스 등이 있다. 자, 갑오트형 바이러스. 이게 암호화 바이러스하고 좀 유사하면서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돼요. 제2세대, 제3세대 바이러스들은 백신 프로그램이 바이러스를 진단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백신 프로그램의 발달로 이런 목표가 무산되자 바이러스 제작자들은 백신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려 백신 프로그램으로부터 숨기기보다는 여러 단계의 암호화와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여 바이러스 분석을 어렵게 하고 백신 프로그램 개발을 지연시켰다. 갑오트형 바이러스의 일종인 다형성 바이러스는 암호화 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암호화를 푸는 방법이 항상 일정한 암호화 바이러스와 달리 암호화를 푸는 방법조차 감염될 때마다 달라져서 한 개의 바이러스가 몇억 개 이상의 변형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바이러스가 파일에 탁 이게 붙으면 옛날 암호화 바이러스는 하나만 풀면 나머지도 다풀수 있었는데 갑오트형 바이러스는 이 파일에 다 이렇게 붙는데 뒤에다 붙는데 다 붙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의 암호화를 푸는 코드하고 얘하고 코드가 틀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힘들다. 이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5세대 매크로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는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 내부에서 동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매크로 기능이 있는 MS 오피스 제품군, 매크로 기능. 그냥 이건 명령어군이에요. 매크로라는 명령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매크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MS사 오피스가 그걸 이제 컴파일해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컴파일할 수 있는데, 그 매크로를 바이러스를 써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실행되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거죠. 예, 비주오, 오토캐드 등 VBS를 지원하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현재 증명하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매크로 바이러스가 중요하다. 참고로 한글과 컴퓨터사에 한글 프로그램도 매크로를 지원합니다. 있지만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글에서 활동하는 매크로 바이러스는 등장하지 않았다. 다음 중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매크로 기능이 있는 MS 오피스 제품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하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것은 매크로. 자, 마지막으로 매크로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는 매크로 원어로 기록된 바이러스를 말한다. 매크로 기능이 있는 MS 오피스 제품군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과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 안에 탑재된 언어를 말한다.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문서 속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해서 매크로를 허용하는 기능을 탑재시킨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문서가 열릴 때 매크로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으면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매크로 바이러스는 1999년에 멜리사 매크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문서를 누군가 열면 바이러스가 동작합니다. 열기만 해도. 바이러스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개인 주소록에 처음 50명의 사람들에게 보내집니다. 이건 뭐다? 온 바이러스하고 비슷하죠. 온 바이러스가 전자우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막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컴퓨터로 막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것도 유사한 이제 매크로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거죠. 매크로 바이러스 형태의 또 다른 희생양은 바로 어도브사의 PDF 문서이다. PDF 문서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다양한 형태의 스크립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응? 자,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방지책. 컴퓨터 바이러스는 파일 감염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러스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한 급속한 확산을 시도하는 거. 그건 뭐예요? 웜. 그리고 데이터 유출을 위한 트로이 목마. 데이터 유출을 위한 트로이 목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 코드를 찾아내고 치료 및 방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안티바이러스, 아시겠죠?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 코드를 찾아내고 치료 및 방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자, 안티바이러스 방법.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책은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죠. 어떤 것이든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죠. 개인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된 경우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탐지하고 식별하고 제거하는 거죠. 탐지. 그 다음에 어떤 바이러스인지 식별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는 거죠. 바이러스가 있는지 탐지하고 감염된 위치를 파악한다. 식별. 프로그램을 감염시킨 특정 바이러스를 식별한다. 이게 바이러스인지, 웜인지, 트로이 목마인지. 이런 것들. 식별하는 거죠. 그 다음 제거. 바이러스를 감염된 시스템에서 제거하여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한다. 안티바이러스 필터링.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에는 시그네처, 스캐닝과 비헤이비어 롤 바이러스 스캐닝이 있다. 시그네처 스캐닝 방법. 특정 바이러스만이 가진 유일한 형태의 시그네처. 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 거죠. 이런 시그네처는 실행 가능한 코드의 경우에는 이진 스트링으로 표현되고 스크립트 등의 언어로 된 바이러스에서는 명령어의 나열로 나타난다. 이 방법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대부분이 시그네처.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그 바이러스의 패턴을. 그거 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럼 그 특징이 있는 애들을 검색하는 거고,
그 바이러스 식별하는 방법, 스캐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겠다. 어떤 거? 첫 번째는 시그네처, 패턴을 찾아서 바이러스 인식하는 거죠. 근데 그 패턴을 조금만 이렇게 꼬아버리면 인식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건 비헤비얼 바이러스 스캐닝 방법, 비헤비얼 바이러스 스캐닝 방법. 바이러스가 수행 중에 어떤 행동, 이건 행동, 패턴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거죠.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추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그네처 스캐닝 방법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바이러스와 옴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시그네처는 등록된 시그네처하고 매치되고 있는 애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거고, 근데 그 시그니티하고 조금만 틀려도 검색이 불가능하죠. 근데 비헤비어, 이 행동을 추적하는 것은 행동이 유사한 것들은 바이러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 그 바이러스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의 행동을 보인다. 그럼 그걸 바이러스로 인식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니처보단 얘가 더 유연하다는 거죠. 자, 바이러스 예방. PC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PC 실시간 검사를 항상 실행한다. 네트워크 침입 탐지 기능을 항상 실행하여 웜이나 트로이 목마가 설치되는 것을 예방한다. 개인 방화벽을 항상 실행하여 컴퓨터에 허가받지 않는 접근을 차단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의 보안 상태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한다. 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믿을 수 없는 웹사이트에서는 실행 가능한 파일을 다운로드 않는다. 이걸 다운로드 해버리면 트로이 목마가 작동하게 되고 컴퓨터가 아작날 수 있다는 거죠. 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메일에 첨부 파일을 열지 말자. 열어버리면 이게 웜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P2P 파일, P2P 개인 간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스파이웨어와 같은 악성 코드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팸 메일을 열어보지 않는다. 스팸 메일은 사용자가 스파이웨어와 같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다.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설치할 때는 사용권 계약을 모두 읽고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요청하지 않는 액티브엑스 컨트롤에 설치 허가 요구는 거부한다. 액티브엑스 함부로 설치하지 말라는 거죠. 윈도우 스크립트 호스트, 액티브엑스, VB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는 모두 비활성화 시켜놓는다.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 시켜놓으면 매크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얘들을 통해서 이제 실행되는 거니까 얘들이 비활성화 돼 있으면 얘들을 실행을 시켜줄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비활성화 시켜놓는다는 거죠. 자, 오늘 바이러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